Does the government give you money if you ride a bicycle? In Taiwan? No. 한국은 돈 좀 받아버 십시오. 5,000원, 5,000포인트를 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20km만 달리면 바로 받을 수 있죠. 사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국민들 튼튼해지라고 나라에서 쏘는 튼튼머니니까요. 이 튼튼머니를 진짜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 엄청난 이유가 있는데 말입니다. 야! 골드 받고 있는 자전거를 골드로부터 꺼내야 되니까요. 놀랍게도 자전거는 쏙 빠져있더라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복지서비스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에 말입니다.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은 국민이 스포츠 활동을 인증하면 1년에 최대 5만 포인트를 적립해서 돈처럼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복지서비스죠. 거기에 자전거는 쏙 하고 빠져있더라고요. 자전거가 상당히 홀대받고 있었군. 허나 이번에 드디어 자전거 전문 플랫폼 라이트 브라더스가 상당히 애를 써준 덕분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하는 자전거 챌린지가 처음으로 열리고요.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튼튼머니를 받을 수 있게 됐죠. 자전거를 타고 20km를 달린 뒤 인증만 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000원, 5,000포인트를 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자전거가 완전히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에 들어간 건 아니죠. 아니고요. 자전거 챌린지에 참여한 사람이 어느 정도 많아야만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에 자전거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죠. 아니 맞다 맞다. 이번 자전거 챌린지에 참여한 사람이 많아야만 자전거 탄 거 인증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1년 최대 5만원 5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전거 챌린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스포츠 주간인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만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근데 솔직히 별거 아니죠.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그까이 20km짜리 챌린지쯤이야 누워서 많이 먹기니까. 자전거 챌린지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 말입니다. 사실 복잡해요. 아니 근데 쉬워. 라이트 브라더스 앱을 다운로드 받고 가입하세요. 스트라바 앱을 다운로드 받고 가입하세요. 스트라바는 스포츠 활동을 기록하는 무료 앱이다. 라이트 브라더스 앱과 스트라바 앱을 연동시키세요. 스트라바를 켜고 자전거를 20km 탄 후 기록하세요. 국민체력 100에 가입하세요. 스포츠 주간 자전거 챌린지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그럼 튼튼머니 5,000포인트를 무조건 받을 수 있고요. 튼튼머니는 스포츠 상품권으로 교환 가능하고요. 상품권은 라이트 브라더스는 물론이거니와 전국의 여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돈처럼 쓸 수 있죠. 게다가 무려 340만원짜리 브롬톤도 라이트 브라더스에서 쏘더라고요. 자전거 챌린지를 끝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쏙 뽑아서 말입니다. 부럽다. 놀랍게도 덤으로 생기는 이득도 있는데 말입니다. 라이트 브라더스 앱에 가입하고 스트라바 앱을 연동시킨 관계로 잘하는데? 주행거리에 따라 라이트 브라더스에서 지급하는 스위스웨트 포인트도 받을 수 있죠. 줄여서 스스포. 스스포는 라이트 브라더스에서 돈처럼 쓸 수 있고요. 요약. 자전거 20km를 타고 날았던 5,000원을 받아가야 날았던 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